자, 요 구 안에 요런 원뿔 하나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. 요때 H가 8보다 크고 16보다 작다는 말은 요 높인데 이 높이가 8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원뿔은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지. 8보다 크니까 지금 이 그림과 같은 이런 원뿔을 생각해요. 그거에 8보다 크다는 뜻이고 그렇죠. 자 이제 원뿔의 부피가 최대일 때 이 원뿔의 높이를 구하라는 게 최종 우리가 보았어요. 그럼 여기서 그대로 수선을 내리고 요게 반지름이 되면서 중요한 거는 요게 8이라는 걸 잡을자. 이것도 반지름이고 이것도 반지름이고. 그 다음 내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높이 H예요. 높이 H. 부피가 최대일 때 이 H 구하라 이 말이잖아요. 부피가 최대일 때. 자, 부피는 파이 R 제곱이다. 요거, 요게 R이잖아. R 제곱인데, 요 R 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, 8 제곱 빼기 요 길이 제곱.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. 요게 문제입니다. H-8이 요 길이죠. 그래서 이제 H-8의 제곱, 요게 R 제곱이에요. R 제곱은 8 제곱 빼기 H-8의 제곱. 요게 R 제곱이에요. 자, 그럼 이제 이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, 뿔이니까 3분의 1. 파이 R 제곱. R 제곱은 요게 R 제곱이죠. 요 정리부터 하자. 8 제곱 빼기 H 제곱 마이너스 16 아니고 플러스 16R 플러스, 마이너스 8 제곱. 그럼 요건 어떻게 되겠는지. 요게 마이너스 H 제곱 플러스 16H. R이 아닌 H. 됐죠. 파이 R 제곱. 요 R 제곱 요 정리한 거 H 이게 부피잖아. 그리고 요 H는 8에서 16, 8에서 16 사이. 이제 이게 정리합니다. 3분의 1 파이. 자,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H 3승 플러스 16 H 제곱. 자, 3승은 그대로 두는 게 좋다. 자, 이거 마이너스도 묶어냈을게.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 H3제곱 마이너스 16H제곱. 이 식을 FX라고, FH다 라고 둡니다. 이건 H값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거예요. 이게 최대가 될 때, 그럼 또 이제 미분만 줍니다. 자, 요거 상수는 가만히 두고, 요게 지금 3H제곱 마이너스 32H. 마이너스 3분의 1 파이에, 자, H 하나 묶어내자. 그러면 3H-32로 3H-32. 그럼 요거 0 되는 게 0하고 3분의 30이지. 0하고 3분의 30이 최고장의 음수네. 이 3, 40은 요렇게 생겨. 요게 0이 될 거고 요게 3분의 30입니다. 근데 H는 요 3분의 30이는 10점을 맞아야 되는데. 근데 H는 8과 16 사이. 자, 그럼 8이 여기 있고 16은 여기 있잖아. 그럼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서 이게 최대다는 걸 알 수 있네. 자, 그래서 이 최대값은 H가 얼마 있어요? 3분의 32가 될 때 최대가 됩니다. 그리고 그 최대값은 여기다 H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답인데, 자, 이거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봐. 계산이 좀 복잡하지.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되는 H만 구하라. 그리고.